그래서 이제 세 번째 숙소 구경도 한번 해봐야겠다. 이건 뭐야? 여기서 야외 결혼식을 할 수 있어요. 아니 결혼식.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가 캠핑 그 분위기 나게 할 수 있는 곳이야. 아 근데 우리 게 제일 약간 좀 구리다. 좁은데? 여기 저희 103호. 아 오늘 여기서 라면 끓이고 딱새우 먹고 회 먹고 이래야 되는데 날이 좀 춥네. 그러니까 날이 너무 추운데? 문을 닫고 아주 센스 있는 인테리어. 따라라라. 이거는 옛날 사람이라 요새는 구구구궁 깡. 구구구궁 깡. 짜잔. 침대 이렇게 돼요. 여기는 있고. 진짜 좋은 게 저렇게 습도. 어제는 너무 힘들었던 그 습도. 그리고 커피 퍼트기도 이렇게 있고 옹기종기 다 있어. 있을 거 다 있어. 그래서 여기에 라면도 일단 두 개를 기본적으로 주시고 마시멜로우 그다음에 숯불 조격할 수 있는 거 아주 좋아 좋아. 이런 날은 사서 들어와야죠. 그래서 지금 먹을 거를 좀 사러 가볼게요. 오라라. 저희는 지금 이제 초선에 위치한 펫센터 거기 와 있어요. 뭐랑 뭐 하면 좋을까? 아, 딱새우 있어요? 있어요. 하나에 한 10마리 4개 들어가서 12,000원이에요. 소라? 소라는? 회로 하시면 10,000원. 회로 잘라 하시면 10,000원. 소라랑 그냥 딱새우만. 네. 안녕하세요. 네, 맛있겠어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자, 먹어볼까? 맛있어. 면에 간은 잘 됐어. 라면 진짜 잘 뜯었다. 누가 그랬지? 진짜 캠핑한 것 같다. 볼륨도 딱 좋고. 제일 좋은 알. 소주. 짠! 나 오늘이 제일 좋은데? 어떻게 먹는 거였지, 이거? 술랑이 찍어서. 아니, 그냥 쏙 빠지나? 살짝 돌리면 얘가 진짜, 야, 옆 쭉 빠진단 말이야. 화가 난다. 좋아. 나왔어. 이렇게 찢은 거. 불 하나 까줄까? 가위? 내가 한번 해보자는데? 고수구만? 남편들 이런 데 오면 이렇게 안 먹겠지? 여기 싹 다 치우고 돗자리 하나 깐 다음에 그냥 쫙 깔고 그냥 먹지 않을까? 돼지고기 사서 여기 굽고 그러면 와서 치우고 들어가자. 그래. 마법의 가루를 뿌려보겠습니다. 노래미로 변신. 안 뜨겁습니다. 야! 안 뜨겁습니다. 야! 야, 개 뜨거. 왜 저래? 진짜. 아, 야, 이 너무 뜨거워. 진짜 어이없어. 빨리 들어와. 참을 좀. 여보가 뜨거운 거에 예민한 거라니까? 어우, 야, 말초 신경부터 뜨거운 거 올라와. 어우. 이제 너무 안 뜨거. 나 식었어, 벌써. 참아봐. 원. 노. 아, 참아봐. 3초 참기. 야, 야 잠깐만. 아, 너. 진짜 3초 참기. 야, 미쳤어. 진짜 내 거 한가 봐, 한 번. 다 틀리다니까? 왜 틀려? Cause you are my girl. 여보가 뜨거운 거야, 예민한 거야. 아, 참아봐, 3초 참기! 왜 저래, 진짜! 다 틀리다니까? 뭘 틀려? 뭐야!
없지? 여보께 놔준 거야?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? 야, 개 뜨거워 죽겠다. 이거 자꾸. 아, 어이없어. 아, 여보께 그러면. 아, 개 뜨거워. 첨벙첨벙을 안 해서 안 식었나 보네. No, God! 나랑 바꿔, 그러면. 내 거랑. 야, 근데, 야. 이 정도는 나도 그랬어. 야, 이거, 야, 이 정도는 나도 했다고, 원래부터. 야, 이거 아니지. 야, 그건 좀 아니야. 왜 이렇게 뜨거워? 억울하네. 야, 세상 억울해. 막, 뭐, 바쁘게, 이거 가야 되고, 저거 가야 되고, 안 하고, 진짜 설렁설렁 다니고 있잖아. 그래서 여보는 좀 재미없다고 느낀 걸 수도 있어. 사연자는 항상 뭔가 액티브하게 오빠를 해왔는데, 그런 게 없어서 좀 반가워. 이미 제주도를 많이 왔다. 그게 문제야. 맞아.